원장님, 또 2차 연화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게 블랙백에서 손상된 모발이잖아요. 네. 그쵸,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했는데 지금 2차, 그러니까 어떤 레시피를 가지고 하셨나요? 블랙백에서 머리 손상이 굉장히 가는 모발에 손상이 굉장히 있는 머리인데, 네네. 1차는 C3로 하고요. 네네. 2차는 C1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도 머리결은 윤기가 나고 있어요. 그쵸. 네. 파워. 파워 두 펌프하고 오일 두 펌프, C1. 네, 이렇게 했었어요. 네. pH 9.5짜리로 지금 손상이 있는 모발에다가 저희가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따 또 해서 결과치 보여드리겠습니다. 원장님, 화이팅! 네. 네, 우리 미소지음 헤어 원장님 지금 스파이럴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잘하고 있죠? 원장님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목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되게 어렵게 생각했는데요. 네. 하니까 네. 재밌어요. 네. 결과가 기대돼. 저도 결과가 기대돼. 결과가 네. 열심히 돌리고 돌리고. 스파이럴, 네, 좌측 파트입니다. 자, 17mm를 가지고, 자,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파이럴도, 편하게 하세요. 편하게, 그냥, 자, 지금 이렇게 연기가 나는 건 제가 수분 조절을 위해서, 네, 그 폴리를 뿌렸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스파이럴을 하실 때는 조금 릴렉스하게 해주세요. 자, 이거는 층이 많아서, 네, 이렇게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까지 왔을 때, 천천히 그냥 기다려주세요. 네, 뜸이 들면서, 예, 이 층이 많은 것들이, 네, 이렇게 돌아갑니다. 천천히, 천천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요 끝뜸이 이렇게 층이 많이 나잖아요. 이렇게 쭉. 그러니까 천천히, 예, 끝뜸을 하나하나 신경 쓰시면서, 네. 자, 스파이럴 급하게 해서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원장님, 이렇게 천천히, 그냥 이렇게 조금씩 끝뜸을 드리는 의미로 요 끝이 좌층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을 덮어주세요. 자, 붙이기 작전이에요. 웨이브를 좀 더 강하게 내기 위해서 하는 거겠죠. 자, 쭉 해주시고요. 자, 자, 천천히, 천천히. 네, 다 됐어요, 이제. 네, 이 상태에서. 자,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시고요. 빼실 때는요, 이렇게 한번 살짝 밖으로 하세요. 반대로.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 파트. 자, 좌측 파트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첫 뜸이 이 부분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건조가 되는 게 조금 더, 다른 데보다 조금 더 놔두세요. 자, 이렇게 해서 감아주세요. 그 다음에 층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층이 많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는 천천히. 네. 뜸, 끝이 이렇게, 이렇게 끝들이 있거든요. 그 층이 나는 것을, 예, 저희가 끝뜸식으로, 네, 2초씩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피카의 이 롱 아이롱으로 지금 17mm로 하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시면 피카로 하셔서, 예, 스파이럴도, 예, 굉장히 재밌게 하실 수 있어요. 요거는 우리 샵만의 어떨까요? 경쟁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 샵만이 할 수 있는 그것을 머만들이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네. 연예인 덮개의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셔가지고요. 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돌돌돌 한번 할까요? 자,
두 바퀴. 쉽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자, 다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이렇게 돌리셨다가요. 물론 이렇게 해서 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살짝 이렇게 빼신 다음에 뒤로, 그럼 공간이 생겨요. 이 상태에서 네, 여기를 잡고 자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우측 파트 17mm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수분 한번 건조해 주시고요. 자, 빗질도 한번 곱게 해 주시고요. 이렇게 쉽게 쉽게 하자고요, 원장님. 자, 자 여기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이제 이 뜸이 이 수분이 전부 다 날아가야 네 와인딩 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이 끝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나 있잖아요. 이 끝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여기도 맞추고 여기도 맞추고 여기도 맞추고 여기도 맞추고 2초씩 예, 끝뜸을 들여 주세요. 이렇게 네. 약간 그 이 스파이럴 하실 때는 약간 릴렉스하게 마음을 편안하게 먹고요. 천천히 돌려주세요, 원장님. 끝이 다 들어가야 돼요. 옆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말기 때문에 네, 끝이 다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뜸을 들이면서 하셔야 돼요. 네. 자, 끝이 이제 다 들어가려고 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2초씩. 네, 2초씩. 네.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피카의 연예인 덮개 효자 매뉴얼이죠. 자, 얘를 덮어주세요. 덮개 아이롱입니다. 하나, 둘, 셋, 살짝 다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이렇게 두 바퀴 돌려주세요. 자,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번 네.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를 딱 잡으시고요. 이렇게 뺐다가 보이시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죠?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우측 파트입니다. 자, 좌측으로 할 때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측으로 할 때는 그대로 그냥 잡으시면 돼요. 이해되셨나요? 아, 좌측으로 할 때는 왼손으로 해야 되나 오른손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자, 내가 좌측으로 할 거다 하면 어떻게 해요? 얘를 이렇게 글러브를 반대로, 우측으로 할 거다 그러면 글러브를 똑바로 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에요. 자, 이거는요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피카만이 할 수 있어요. 피카만이 쉽게 네, 피카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또 층이 많아졌네요. 층이 여기도 있고 계속 있어요. 네, 우리가 요즘에 질감 처리나 뭐 여러 가지 많이 하잖아요.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끝뜸을 천천히, 얘도 끝뜸이고 얘도 긴 것도 끝뜸이에요. 그러면 이 긴 거에만 맞추는 게 아니라 짧은 거에도 끝뜸을 맞춰주셔야 돼요. 자, 천천히 천천히 자, 끝뜸을 네, 오랫도록 해왔던 머만들의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스파이럴 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살짝 가려주고요. 다시 한번 잡으신 다음에 이제 돌돌돌이죠? 자, 다시 한번 17mm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오! 벌써 다 됐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펼쳐주셔서 자, 이렇게 해서 살짝 놓으시고요. 이거 잡으신 다음에 이렇게 쭉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실래요? 굉장히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 중화하겠습니다. 네, 지금 중화 후에 샴푸하고 나왔습니다. 네, 어때요? 스파이럴 굉장히 잘 나왔죠? 네, 굉장히 탄력 있게 잘 나왔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따뜻한 바람, 찬 바람 교차해서 완전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렇게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한번 살짝 풀어주세요. 네, 이렇게 풀어주신 다음에 다시 한번 네,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여기도 네 거의 완전 건조가 됐거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펼쳐 볼게요. 스파이럴로 해서 네 제가 지금 완성을 했습니다. 네 어때요? 네 굉장히 아름답게 잘 나왔죠? 네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또 제가 예쁜 사진 또 올려 드릴게요. 한번 참고하셔서요. 이렇게 스파이럴도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탄력 있죠? 네.